8페이지 1-1번 문제. 오른쪽 유리수의 분류에서 A에 알맞은 수를 다음 보기에서 모두 찾으시오. 오른쪽 유리수의 분류를 보니까 유리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지요. 그 중에서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는 분수인데 분모가 1인 분수를 정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분수인데 분모가 1이 아닌 수는 A 속에 들어가겠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속하는 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4.1을 분수로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10분의 42가 되고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5분의 21이 되어서 분모가 1이 아니죠.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A에 해당이 되죠. 다음 두 번째, 0은 정수에 해당이 되죠. 다음 5분의 3도 분모가 1이 아니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 A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마이너스 3분의 6은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정수가 되죠. 분모가 1인 것이죠. 4도 역시 분모가 1이니까 정수인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4.2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보기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찾으시오.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고 그 중에서 분모가 1인 수를 정수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모가 1이 아닌 분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마이너스 6분의 1은 분모가 1이 아니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죠. 두 번째, 2분의 8은 약분을 하면 4가 되어서 1분의 4와 같죠. 그래서 정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3.5를 분수로 나타내 보면 10분의 35가 되고 약분을 하면 5로 약분을 하면 2분의 7이 되어서 분모 1이 아니죠.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7과 마이너스 8은 분모가 다 1이죠. 그래서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6분의 1과 3.5가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하시오. 먼저 1번 8분의 13을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13 나누기 8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은 8 빼면 5가 되고 소수점 찍어주면 0을 붙일 수 있죠. 8, 6, 48, 2가 남고 또 0을 붙이면 2를 곱하면 되겠죠. 8이 16이 되어서 4가 나머지가 되고 또 0을 붙여주면 5를 곱해서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소수로 나타내면 1.625가 되고 한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9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내 보기 위해서 8 나누기 9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점 붙이면 8 아래에 0을 붙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9, 8, 72, 또 8이 나오죠. 0을 붙여주고 9 곱하기 8을 하면 역시나 72가 나와서 계속해서 나머지가 8로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0.8888로 무한히 끝이 없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2번을 소수로 나타내면 0.888...이 되고 한계가 없으니까 무한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11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3 나누기 11을 해보면 0점을 찍으면 뒤에 0을 붙여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2를 곱하면 22가 되고 나머지는 8이 되죠. 7을 곱해주면 77이 되고 나머지는 3이 되죠. 그 다음에 2를 곱해주면 22가 되어서 8이 되죠. 7을 곱해주면 77이 되어서 나머지가 3이 되어서 나머지가 8이 되고 3이 되고 8이 되고 3이 되고 8과 3이 반복을 함으로써 몫은 2와 7이 반복되는 소수가 되죠. 그래서 11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주면 0.2727점점점이 되고 한계가 없으니까 무한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25분의 4를 소수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4 나누기 25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점을 찍어주면 0을 붙여줄 수 있죠. 1을 곱하면 25가 되고 나머지 15가 되죠. 0을 붙여주고 마저 계산을 해보면 6을 곱하면 6, 5, 30, 6이 12가 되어서 더해주면 150이 되니까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4번은 0.16으로 한계가 지어지죠. 그래서 4번은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하시오. 먼저 1번 5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2 나누기 5를 해보면 0점 하면 0이 붙어서 5 곱하기 4를 하면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1번은 0.4가 되고 유한소수가 되죠. 두 번째, 7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8 나누기 7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일은 7을 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소수점을 찍어주면 0을 붙이고 7일은 7, 나머지가 3이 됩니다. 그리고 7, 4, 28하면 나머지가 2가 되고 7이 14하니까 나머지는 6이 되죠. 그 다음에 7, 8, 56 하면 나머지가 4가 되죠. 지금까지는 규칙성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곱하기 5를 하면 35가 되어서 나머지는 5가 되죠. 그 다음에 7 곱하기 7을 하니까 45가 되어서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나머지 1로 돌아왔죠. 그래서 나머지가 1, 3, 2, 6, 4, 5. 그 다음에 또다시 1, 3, 2, 6, 4, 5로 나머지가 계속해서 순환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몫은 1.142857에서 계속해서 142857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소수는 1.142857점점점이 되고 무한소수가 되겠습니다. 3번 16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3 나누기 16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점 하면 0을 붙이고 1을 곱하면 16이 되고 나머지 14 되죠. 0을 붙인 다음에 여기서는 8을 곱해보면 8, 6, 48, 그리고 8일은 8이니까 128이 되죠. 빼주면은 12가 되고 0을 붙여서 이번에는 7을 곱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 6, 42, 그리고 7일은 7이니까 더해주면 112가 되죠. 그 다음 빼주면 8이 되죠. 자, 이제 5를 곱해주면 8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은 소수로 나타내면 0.1875가 되고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2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1 나누기 27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점을 붙여서 10을 만들어 주어도 나누어지지 않죠. 그러면 0을 한번더 붙이고 100을 만들어 주면 여기에 3을 곱해주면 3721. 3이 6이 되니까 더해서 81이 되죠. 100에서 81을 빼주면 19가 되고 0을 붙여준 다음에 이번에는 7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 7, 49, 7이 14가 되니까 더하면 189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렇게 해서 또다시 나머지가 1이 되고 1을 27로 나눌 수 없으니까 0을 붙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0을 붙여주게 되죠. 그런 다음에 3을 곱해주고 7을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0, 3, 7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방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소수로 나타내면 0.037점점점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무한소수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3-1번 문제. 다음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말하고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시오. 1번의 순환마디는 8 하나죠. 8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한 마디는 8이 되고 점을 8 위에 찍으면 되죠. 그래서 간단히 나타내면 0.8 위에 점을 찍어서 읽어줄 때는 0.8 도트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5.285, 285, 285에서는 285가 순한 마디가 되죠. 순한 마디는 285가 되고 점을 찍어 간단히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죠? 순한 마디의 가장 앞부분에 점을 찍고 가장 뒷부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2 위에 점을 찍고 8.5 위에 점을 찍으면 되죠. 읽을 때는 5.2 도트 8.5 도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4.4737373에서 순한 마디는 73이 되죠. 자, 그러면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면 4.4 7 위에 점을 찍고 그리고 3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읽을 때는 4.4 7 도트 3 도트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3-2번 문제 다음 순한 소수의 순한 마디를 말하고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시오. 1번 0.161616은 순한 마디가 16이죠. 점을 찍어서 나타내 보면 0.1 도트 6 도트가 되겠습니다. 2번 0.7010101에서는 순한 마디는 01이 되죠. 간단히 나타내 보면 0.7 0 도트 1 도트가 되겠습니다. 3번은 2.342342342 이렇게 순한 마디가 되니까 342가 되고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2.3 도트 42 도트가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다음 분수를 순한 소수로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시오. 먼저 1번 3분의 4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4를 3으로 나누어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3, 1은 3 해서 나머지가 1이 되고 점을 찍어주면 0이 내려오죠. 3을 곱해서 9가 되고 또 1이 나머지가 되어서 반복이 되겠죠. 3을 곱해주면 또 1이 남죠. 그래서 1.3333 혹은 1.333...점점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순한 소수로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순한 마디를 찾아야 되겠죠. 순한 마디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나타내면 1.3 도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1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내려면 8 나누기 11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8을 11로 나눌 수 없으니까 0점 해주고 0을 붙인 다음에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다. 7을 곱하면 77 빼면 얼마가 되죠? 3이 되고 0이 내려온 다음 이번에 2를 곱해주면 22가 되죠. 나머지는 8이 되어서 맨 처음에 8과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7을 곱해준 다음에 나머지가 3이 되면 또 2를 곱해주는 식으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0.7277...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순한 소수로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려면 먼저 순한 마디를 찾아야 되겠죠. 7272가 순한 마디가 되고 점을 찍어서 표현해 보면 0.7 도트 2 도트가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다음 분수를 순한 소수로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시오. 1번 6분의 13을 소수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13 나누기 6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이 12 나머지 1이 되죠. 소수점 찍어준 다음에 6, 1은 6 나머지는 40이 되죠. 그러면 6, 6, 36이 되고 또다시 나머지는 4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후로는 6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가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서 순한 마디는 6이 되고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면 2.16 도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3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2 나누기 37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점을 하고 0이 내려와도 나누어지지 않죠. 0을 붙여서 0이 한 번 더 내려오면 이번에 5를 곱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5, 7, 35, 5, 35가 되니까 더하면 185가 되죠. 빼주면 15가 되고 0을 붙여서 이번에는 4를 곱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 7, 28, 4, 32가 되어서 더해주면 148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가 되어서 처음과 숫자가 같아지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는 반복이 되어서 054, 054 이렇게 반복이 되는 무한소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한 마디는 054, 054 그래서 054가 되죠.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 보면 0.0두츠54두츠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1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무한소수를 모두 찾으시오. 소수에는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는데 한 개가 있는 것은 유한소수이고 한 개가 없는 것은 무한소수가 되죠. 기억 4.5는 한 개가 있죠.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도 0.777777로 한 개가 있죠.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리을도 5.27689276에서 끝이 나죠.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됩니다. 니은과 미음과 비읍은 끝에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무한으로 계속해서 숫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소수는 니은과 미음, 비읍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두 개라고 합니다. 1번 16분의 3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맞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040404는 유한소수가 맞죠. 점점점이 없으면 유한소수가 맞습니다. 3번 2.75175.점점점은 무한소수죠. 4번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무한소수이다.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2 나누기 7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7214, 그 다음에 60, 7, 8, 56, 그 다음에 40, 7, 5, 35, 그 다음에 50, 7, 7, 49, 그 다음에 10, 7, 1은 7, 그 다음에 30, 7, 4, 28. 자,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규칙도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소수가 맞습니다. 다음 5번 12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무한소수이다. 3을 12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2를 곱해주면 24가 되어서 60 되죠. 5를 곱하면 60이 되어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5번은 0.25이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되죠. 그래서 옳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순한 소수를 순한 마디 위에 점을 찍어 간단히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두 개라고 합니다. 1번 0.8333은 순한 마디가 3이죠. 그래서 0.83도트가 되죠. 1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616161은 순한 마디가 61이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나타내 보면 1.6도트 1도트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1도트.6도트는 옳지가 않습니다. 3번 0.505050은 순한 마디가 50이 되어서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0.5도트 0도트가 되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1.371371371은 순환 마디가 371이 되어서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1.3도트 71도트가 되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은 7.3597 3597 3597, 순환 마디가 3597이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7.3도트 5972도트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7.35도트 973도트는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순환소수를 순환마디 위에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5.777은 순환마디가 7이 되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5.7도트가 되죠. 옳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0.1222는 순환마디가 2가 되어서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0.12도트가 되죠. 그래서 2번도 옳지가 않습니다. 3번은 2.323232가 되어서 순환마디는 32가 되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2.3도트 2도트가 되죠. 3번도 옳지가 않습니다. 4번 2.37666은 순환마디가 6이 되어서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2.376도트가 되죠. 그래서 4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0.3213231은 순환마디가 321이 되고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0.3도트 21도트가 되죠. 그래서 옳지가 않습니다. 4번의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 분수를 순환소수로 간단히 나타내고 순환마디를 구하시오. 6분의 5를 먼저 소수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5를 6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6848 20이 되죠. 6318 나머지가 또 2가 되죠. 그래서 3이 반복이 됩니다. 0.8333은 순환마디가 3이 되죠. 그리고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0.83도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22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7 나누기 21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점 해주고 3을 곱하면 66이 되죠. 40이 되고 1을 곱해주면 나머지가 18이 되죠. 0을 붙여서 180을 22로 나누어 주면 이번에는 8을 곱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8이 16이 되어서 더해주면 176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다시 4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1이 곱해지고 8이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순환마디는 18이 되죠. 그리고 점을 찍어서 간단히 표현해 보면 0.31도트8도트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두 분수 9분의 2와 11분의 16을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마디를 이루는 숫자의 개수가 A개, B개입니다. 이때 A와 B를 구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1을 9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9218 또 20 되어서 9218 되죠. 그래서 0.222가 되고 순환마디는 2가 되죠. 여기서 순환마디의 개수는 1개가 되죠. 그래서 A가 1이란 얘기죠. 소수를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면 0.2도트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11분의 16을 소수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16을 11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을 곱하면 11이 되고 나머지는 5가 되죠. 점을 찍어주면 50이 되어서 4를 곱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60이 되고 5를 곱하면 55가 되어서 나머지는 또다시 5가 되죠.
그래서 4, 5, 4, 5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순한 마디는 4, 5가 되고 순한 마디의 개수는 2개가 되죠. 그래서 B의 값은 2가 되죠. 그리고 이 순한 소수를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면 1.4.5.5가 되겠죠. 자, 이제 A와 B를 구했으니까 A 플러스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1 플러스 2가 되어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분수 7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5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7분의 3을 순한 소수로 간단히 나타내시오. 먼저 3을 7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7428, 나머지 20이죠. 7214, 나머지 60이죠. 7856, 나머지 40이죠. 7535, 나머지 50이죠. 7749, 나머지 10이죠. 71은 7, 나머지 30이죠. 자, 이제 처음에 3으로 나누었을 때와 같이 돌아와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428571, 42857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무한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환을 하니까 순환소수가 되죠. 1번, 순환소수로 간단히 나타내었을 때는 0.428571...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면 0.4.28571가 되죠. 두 번째, 순환 마디를 구하시오. 순환 마디는 428571이 되죠. 3번, 소수점 아래에 5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시오.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순환 마디가 6개이기 때문에 5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려면 먼저 50을 6으로 한번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848이 되어서 2가 남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예를 들어서 428571을 A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428571, 428571, 428571, 428571, 그리고 네 번 더 남았죠. 428571을 여덟 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0.428571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숫자로 나타내 보면 428571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50번째 자리의 숫자를 찾기가 조금은 쉬워지겠죠. 마지막 A가 몇 번째였죠? 6 곱하기 8이었으니까 48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49번째는 4가 되고 50번째는 2가 되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분수 27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60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시오. 먼저 8을 27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점이 되고 2를 곱해주면 2, 7, 14, 2는 4가 되어서 54가 되죠. 빼주면 26이 되고 0을 붙여서 이번에는 9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 7, 63, 9, 2, 18이 되어서 더해주면 243이 되죠. 빼주면 17이 되고 0을 붙여준 다음 이번에는 6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 7, 42가 되고 6이 12가 되어서 더해주면 162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8이 되니까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소수가 0.296, 296 이렇게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순환 마디는 296이 되어서 순환 소수를 점을 찍어서 간단히 나타내면 0.2.96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때 소수점 아래 60번째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오게 될까요? 분명히 2가 오거나 9가 오거나 6이 오겠죠. 순환 마디의 개수가 3개니까 60번째 나누기 3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이 되죠. 그리고 296을 A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296, 296, 296 해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되었죠. 계속 이어져서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째까지 A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A는 19번째이고 그러면은 19 곱하기 3을 하면 57번째까지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296, 296이 무한 반복이 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296으로 끝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58번째에 2가 되고 59번째에 9가 되고 60번째는 6이 되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